자, 연습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군요. 자, 파일 감염 바이러스는 대부분 메모리에 상주하며 프로그램 파일을 감염시킨다라고 그랬고, 2번에 보면 웜은 네, 자신의 명령어를 네, 다른 프로그램 파일의 일부분에 복사해서 컴퓨터를 오동작하게 하는 종속형 컴퓨터 악성 코드다 그랬습니다. 자, 웜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해가지고 시스템의 부하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보면 트로이 목마는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악성 코드를 숨겨두어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는 방식이 되죠. 네 번째, 매크로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정의한 내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일을 감염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파일이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워드에서 어떤 동작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가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가지고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이나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한 후에 네,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 폴더의 속성을 숨김으로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폴더를 숨겨 놓더라도 바이러스는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마저 3번을 볼까요? 네, 전자우편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죠. 바이러스는 감염될 수 있죠. 그래서 발신자가 불문명한 전자우편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해야 된다. 자, 이메일을 읽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주기적으로 네,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계속 최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최신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최신 백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신의 백신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이다.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것은 악성 코드가 하는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자, 때로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거나 변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악성 코드의 주요 목표는 비밀 정보를 훔치고 인증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네,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우편의 첨부 파일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틀린 게 1번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 USB 메모리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장은 USB 메모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공개 자료실에 파일 다운로드 시 감염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료가 좋지만은 너무 무료를 좋아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포토샵 무료 다운로드 해가지고 좋다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내 시스템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네. 자, 5번 갑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최신 버전의 백신, 항상 최신 버전의 백신으로 검사를 해라.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항상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라.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 인터넷 감시 기능을 항상 띄워놔라. 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삭제한다. 삭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네,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해킹 가보세요. 자, 해킹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공격 기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해킹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는데, 해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때는 또 해커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오직 공무원만 되겠다. 네. 그래서 좀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탤런트 연예인을 동경하듯이 해커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쪽,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멋있겠다 생각해서 들어왔지만 공부하는 양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 중간에 많이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쪽에 또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이쪽으로 머리가 발달된 분이죠. 똑같이 배우는데 보안에, 자기가 보안에 근무를 할 건지, 해커 쪽으로 나갈 것인지, 네, 또 해커 대회도 있죠. 네, 시스템 침투하는 거, 이제 해커를 이제 좋은 쪽으로 쓰시면 되겠죠. 뭐 전쟁을 막는다든지, 네, 그럴 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해킹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면 돼요. 해킹이다라는 게 뭐냐?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해킹 기법 중에 하나죠. 네, 아이디 비밀번호 알아냈다 그거죠. 침입하는 행위 자체예요. 시스템에 침투하는 자체를 우리는 해킹이라 그러고, 크래킹이라는 것은 이것도 똑같이 침입을 해요. 불법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시스템을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래킹이 어떠세요? 더 안 좋은 거죠. 네, 해킹은 단지 침투만 하는 거예요. 크래킹은 침투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해킹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해킹 그 자체는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남의 시스템에 침투를 하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래서 이제 순수한 즐거움, 그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심심하니까 파일도 없애버리고 전산망도 마비시켜버리고 이런 행위로 변질이 되었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따로 크래커라고 한다라는 거죠. 크래커. 네, 그리고 이제 이 해커가 이제 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해커 그룹이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라는 그 그룹, 해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비핵화를 유지하자라는 좋은 쪽으로 하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에다가 해커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현재 영향력 있는 해커 그룹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 모양도 보면 어떠세요? 좀 섬찟하죠. 네, 그런 자기들 이니셜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목이 빠졌는데 침입 형태예요. 침입 형태. 네, 제목을 이제 시스템 침입 형태라고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용어를 꼭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스니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니핑. 네, 스니핑은 뭐냐면 엿보는 겁니다. 원래 뜻은 킁킁거리다, 냄새 맡다 이런 뜻이에요. 네트워크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계속 엿보는 거예요. 스토커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스니핑 하면 이제 너 뭐 하고 있니? 해가지고 니 뭐 하고 있니? 해가지고 엿보기. 엿보면서 뭘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이제 접속하는,
예,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서버는 이제 네이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접속할 때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죠. 네, 그걸 여기서 딱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내는 기법. 그게 스니핑이다라는 겁니다. 엿보는 공격 기법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 이름이 비슷하죠. 스푸핑입니다. 스푸핑. 스푸핑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아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죠. 나는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아닌데 A라는 사람인 걸로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스푸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입력한 정보인 것처럼 위장하는 공격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 비번을 이제 누군가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죠. 네, 내가 이제 A라는 사이트를 이제 거의 사용 한번 아이디 비번을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용자가 그 아이디 비번을 치고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세요? 또 그러니까 자기네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해놓으면 로그인이 됐을 때마다 핸드폰을 알려주는 그런 게 또 있죠. 카톡도 그러고 밴드도 그러고 이제 어디서 접속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은 사이트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내 주민번호를 치면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되었는지 쫙 알려주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 거기서 한번 해보면 정말 가입한 사이트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사이트는 다 탈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뭘 속이냐? 속이는 것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IP 스푸핑이라는 것은 뭐냐면 IP가 뭐냐면 주소잖아요. 예, 주소를 위장하는 거죠. 네, IP 주소를 위장하는 겁니다. IP 주소를. 네, 이런 관계죠. 자, 여기에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접속을 맨날 하는데 보안 단계를 한 4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우리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그럼 이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 보안 단계 4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안 치고 들어가도록 해준 거죠. 신뢰관계를 쌓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이 주소를. 그래서 IP 스푸핑이다라는 것은 신뢰관계를 가진, 네, 신뢰관계를 가진 시스템의 주소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P 스푸핑이 있습니다. 네, ARP라는 게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건물에 컴퓨터가 있고 이게 이제 허브에다가 다 연결을 시켜주죠. 네. 그다음에 그게 게이트웨이를 통하고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세상에 가게 된다 그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종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는 무슨 주소를 쓰는 거예요? IP 주소를 쓰는 거죠. 네. 그럼 다른 종단에서 이제 얘한테 데이터를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IP 주소 찾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많은 컴퓨터들은 이 지점에서는 똑같은 IP 주소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줄 거냐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각 컴퓨터마다 뭐가 있냐면 랜카드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제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그거를 맥 주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를 네, 맥 주소로 네, 바꿔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ARP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해당되는 맥 주소로 바꿔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네, 맥 주소를 위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RP 스푸핑입니다. 그래서 맥 주소를 위장하는 기법. 그 다음에 DNS 스푸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DNS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였냐면 도메인 네임이 오면 네, 그것에 맞는 IP 주소로 바꿔줘서 이제 사이트를 열리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올바른 도메인 네임을 찾는데 제대로 된 IP 주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DNS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DNS는 목록표가 있겠죠.
A라는 도메인은 여기 IP 주소 그 목록표가 있는데 거기를 바꿔가지고 엉뚱한 IP 주소로 이렇게 접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풀명이 제대로 썼어요. 이렇게요. www.naver.com이라고 썼는데 그것에 맞는 IP 주소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IP 주소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여러분이 또 이런 경우도 봤을 거예요. 어떤 사이트 주소를 치면은 사이트 창이 10개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또 이메일 스푸핑이 있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를 위조해 버리는 거죠. 네, 이메일을 보낼 때 보내는 주소를 위조해서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메일을 잘 안 보니까 비슷하게 뭐 시티뱅크.com, 네, 시티뱅크.com 골뱅이 딱 쳐가지고 이러면 어디 은행에서 보냈나 보다, 네, 어디 은행에서 보냈나 보다 하고 여러분 열어보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거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푸핑이라는 것은 속이는 건데 뭐를 속이느냐? IP 주소, ARP, DNS, 이메일 이런 것들을 속이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용어도 기억을 해주고 종류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피싱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피싱이다라는 것은 이제 낚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낚시할 때 그렇게 낚아챈다 그런 뜻인데 메신저를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부정하게 낚는 거죠. 비밀번호를 낚고 신용카드를 낚고 이런 보통 이런 거죠. 여러분의 통장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빨리 입력하시오. 자, 그렇게 하는 기법이 바로 피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싱에 한번 전화 받아 보셨어요? 전화 안 받으신 분은 아마 금융정보상 빼내갈 게 없었기 때문에 전화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주로 이제 정신이 좀 바쁜 순수한 이제 노인분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는 절대로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거죠. 전화를 끊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융정보와 패스워드를 낚는다. 전화를 통해서 낚는 것을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피싱이라는 기법 중에서 이제 그렇게 이메일 주소를 써가지고 여기 은행으로 접속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시티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은행인가 보다 하고 그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직접 쳐보는 게 아니라 링크를 그냥 클릭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이상한 사이트로 비슷한 사이트로 유도를 해가지고 신용카드 입력하시오. 패스워드 입력하시오. 패스워드도 원래 앞에 두 자리만 입력하면 되는데 네 자리 다 입력하시오. 그래가지고 정보를 다 빼내가는 경우죠. 순식간에 이제 다 털리는 겁니다. 또 대출까지 받아버리는 거죠. 내가 순식간에 이제 몇 억이 이제 빚이 되는 겁니다. 네, 또는 저 여러분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당신의 돈이 위험하니까 돈을 얼마를 차가지고 김치냉장고 오른쪽에다 넣어놓으시오. 그럼 순수하게 돈을 찾아가지고 김치냉장고 오른쪽에 딱 넣어놓는다 그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집을 계속 보고 있다가 시장 갈 때 들어와가지고 네, 냉장고만 열어서 돈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그렇게 할까? 좀 우습죠? 그 상황에 되면 생각이란 거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정신을 차리고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이베이 사이트에서 보안상의 위험으로 계정이 차단됐기 때문에 재등록해야 한다는 메일을 고객들이 수신하게 해가지고 링크를 누르게 돼가지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피해를 받은 그런 사례가 2003년도에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하나 놔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웨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파이웨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의 파괴 목적이 아니라 광고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를 빼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케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이트를 주로 열어보는지, 네, 그것에 대한 정보가 다 남아있거든요. 컴퓨터 속에. 네, 그런 것들을 빼내가는 것을 우리는 스파이웨어다.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 목적이다. 그러면 스파이웨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용어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스 공격입니다. 도스 공격인데요. 네. 자, 도스 공격은 일단 목적이 뭐냐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네,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의 파괴 목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죠? 가용성을 없애는 거죠. 네, 가용성. 아까 배웠죠? 가용성. 가용성을 침해한다라는 거죠. 방해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도스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 도스 공격은 여러분이 몇 번 들어봤을 텐데요. 시스템에 있으면 여기 있는 데서 아주 눈꼽만큼의 A라는 사람이 아주 눈꼽만큼의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핑으로. 네. 그러면 서버가 잘 받았어 라고 OK 신호를 떨어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원칙상으로 되는 건데 A가 또 보내는 겁니다. 또 몇 초 뒤에 또 보내면 얘 보내고 또 보내면 또 보내야 되고 보내면 무조건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심심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 서버는 여기에 답변만 해주다 어떠세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B라는 사람이 접속 좀 하려고 하면은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런 게 도스 공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도스 공격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종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 SYN 플루딩입니다. 네. 자. 이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네. 자, SYN은 이제 신호입니다. 신호. 네. 자, 3위의 핸드쉐이킹 과정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3위의 핸드쉐이킹이란 어떤 방법이냐면 세 단계를 거치는 기법이에요. 자, A가 B한테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는 물어봅니다. 네, 준비됐니? 라고 신호를 물어봐요. 네, 내가 너한테 데이터 보낼 거 있는데 보내도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B가 보내도 돼 하고 응답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A가 여기서 이제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이죠.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A 핸드쉐이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통신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자, A가 B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럼 이제 B가 응답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A가 보내야 되는데 이 신호가 A를 못 받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송이 안 오니까 B 입장에서는 응답 신호가 저쪽에 도착이 안 됐네 해가지고 Q에다가 보관을 하게 돼요. 이게 기록이죠. 응답 신호 한번 보냈다라고 하고 안 받았으니까 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응답이 없죠. 또 Q에다 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보면 이제 Q가 어떠세요? 네, 넘쳐나게 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도스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것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 넘쳐나서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신호를 몇 초 이내에 받지 않으면 Q에다가 넣지 말고 그냥 그걸 버려라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핑 오브 데스 방식이 있는데요. 이 공격 기법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은 어떠세요? 무슨 단위로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패킷 단위로 보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패킷은 또 그걸 잘게 패킷마다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패킷을 어떻게 보내냐면 크게 보내는 거죠. 최대한 크게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일은 너무 크면은 그걸 다시 잘게 쪼개게 되고요. 다시 또 조립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큰 패킷이 오기 때문에 얘는 쪼개다가 판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 이거 하면 외출할 수 있어, 이거 하면 TV 볼 수 있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량을 주죠. 이것만 끝내면 갈 수 있어, 뭐 그렇게요. 네, 그런 겁니다. 쪼개도 쪼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쪼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못 받고. 네, 그런 기법이 핑 오브 데스입니다. 그러니까 패킷을 최대한 길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티어드롭 어택입니다. 눈물 방울 공격 기법이다 라고 그러죠. 네. 네. 자, 이것은 뭐냐면 패킷 조각을 이제 상대방한테 왔을 때 패킷을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립을 할 때 순서대로 조립이 잘 되어야지 되는데 일부러 하나를 빼버리는 거죠. 패킷 하나를. 그럼 그 패킷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는데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해버리는 겁니다. 또 하여튼 패킷을 조립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빼버린다든지 재조합을 할 때 부하가 생기게 한다든지 그런 기법이 티어 드롭 어택 기법이 돼요. 자, 네 번째 보면은 이제 랜드 어택 방식이 있습니다. 자, 랜드 어택 방식은 뭐냐면 수신자와 송신자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를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거죠. 계속 자기 자신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마비시켜 버리는 기법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도스 공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류 네 가지. 다음 중 도스 공격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세부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네. 패킷 조각을 조립할 때 비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도스 공격 기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무슨 기법이 있냐면 디도스 기법이 있습니다. 자, 디도스 기법은 도스 기법과 비슷한데 도스는 몇 대의 컴퓨터가 공격하는 거냐면 그냥 컴퓨터 한 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한 대가. 근데 디도스 공격은 이제 좀비 PC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컴퓨터, 좀비 PC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네, 얘네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들마다 뭘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배운 바이러스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네, 트로이 목마가 있죠. 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이 컴퓨터마다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얘들아 일어나라, 공격해라. 그러면 이렇게 공격하는 기법이 디도스 공격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만 대의 컴퓨터다. 그러면 실제로 만 대의 컴퓨터가 존재할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에 트로이 목마 같은 악성 코드를 원격지에서 좀비 PC입니다. 네, 그래서 수십 대에서 수백만 대의 PC를 원격 조정해 가지고 특정한 사이트를 공격함으로써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공격을 해야지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도스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료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서버를 마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관공서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특정한 또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몰은 좀 보안에 취약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아니고는요. 좀 취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서버가 몇 시간만 마비돼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기 있는 제품은 어떠세요? 몇 분 만에 마감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못 파니까 네. 또 주식시장 생각을 해보시면 또 은행에서 한 시간만 거래가 마비되어도요 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 해킹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편하게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공격에서 모바일 공격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은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들 해커 해킹이 당하고 있을 거고, 해킹을 당한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킹되었나라고요. 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해커 자신에게 1000만 원이 입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스마트키 자동차 할때 쓰죠. 네, 스마트키 없어도 시동 걸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네,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킹하는 방식은 이제 항상 링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을 할 때, 네, 그 스마트폰을 훔쳐보는 거죠.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네. 또 QR코드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QR코드는 일단은 찍어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유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여러분의 주소, 지금까지 받아본 문자, 그다음에 금융 정보, 그런 것들을 빼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가 자기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찍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찍혀가지고 나의 사생활을 엿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위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은 뭐 상관없겠죠. 네, 위치 추적을 해서 뭐 할까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네. 자, 해킹 예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비밀번호 설정을 해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벽에다가 컴퓨터에도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보통 비밀번호 못 외워가지고. 그러더라도 비밀번호 설정을 해라라는 거죠. 네트워크 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상으로 비밀번호가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도 비밀번호가 있으면 그걸 풀려고 애쓰는 시간이라는 게 걸리고 못풀 수도 있고요. 네. 네, 무선 네트워크는 사용할 때만 켜둬라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켜두고 있죠. 네, 문자 메시지로 수신된 URL은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오. 네, 모바일 백신 항상 설치하시오. 이런 겁니다.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 2분 드릴게요. 자, 다 풀어보셨어요? 네. 자, 1번입니다. 네, 다음 중 SNS로 확산되는 악성 코드의 대응 방안, 거리가 먼 것은? 자, 모르는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다. 친구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 형성을 위해서 모두 수락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네, 2번이 틀렸죠. 검증되지 않은 어플은 설치하지 않는다. 네, 개인 PC의 방화벽 사용한다. 자, 2번입니다. 자신을 타인이나 다른 시스템에 속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속인다. 네. 다음에 호스트의 IP 주소를 바꿔서 해킹하는 기법. 이걸 뭐라 그럽니까?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 속인다 그러면 스푸핑이고, 엿본다 그러면 스니핑이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세요. 네, IP, 이메일, 도메인 이런 것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속인다. 속이면 뭐라 그랬어요? 스포핑이다라는 거죠. 2번입니다. 네. 자, 3번의 스니핑은 엿본다, 도청이 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유명 기업, 금융기관 사칭, 가짜 웹사이트,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그거죠. 네, 이거는 뭐라 그래요? 피싱이라고 하죠. 자, 5번에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을 파괴하는 행위, 그걸 뭐라 그래요? 파괴한다. 그러면 크래킹이죠. 그냥 침입만 하면 해킹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서버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보면은 이거 참답 나오겠죠? 네, 도스 공격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정보 보안의 기술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정보 보안 기술은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리에 살짝 금이 갔어요. 약 진짜 작은 1mm의 금이 갔어요. 네, 그거를 처치하지 않으면 어떠세요? 유리창이 점점 쪼개져 가지고 나중에는 유리창을 통째로 갈아야 되겠죠. 네, 그런 기법이다, 그죠?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가만히 놔두면 범죄가 점점 확산돼 가지고 점점 큰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에서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이메일도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갈 때는 중간에서 암호화시켜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암호화 기술을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A와 B가 사귀는데 이제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건 이제 엄마가 보면 나를 죽일 거니까 나 플러스 1을 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M, P, W, F, Y, 그다음 뭐죠? Z, 그죠? P, V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또 이거를 어떠세요? 빼기 1을 해서 풀어서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기법들이 암호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암호화를 시켰으면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암호화를 시킨다라는 거고, 이거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풀어준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복호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암호화를 시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복호화를 시켜줘야지 내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이 비밀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개키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공개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개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키를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A와 이제 첫 번째 비밀키 방식이 되죠. A와 B가 서로 이제 암호 설정을 해서 문자를 주고받자 한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플러스 1을 할 건지 막 그런 거. 그런 건 이제 우리 키라고 합니다. 키. 그래서 우리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해서 키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키를 이제 설정을 했으면 B한테 그 키값을 알려줘요. 네. 키값을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째야 돼요? 암호문을 작성을 하죠. 키를 이용을 해서 키값을 받았으니까 원래 문장을 가지고 암호문을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일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어때요? 얘한테 보내기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얘는 작성된 암호문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B는 뭐 하면 되죠? 복구화시켜야죠. 이걸 해독한다라고 하죠. 해독을 해주면 돼요. 이때 해독할 때 키가 있죠. 이 키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키로 해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키에서는 키한 가지로 해결을 해요. 키가 한 개예요. 이 키가 딱한 개밖에 없는데 이 키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어떠세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키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을 뭐라 그러냐면 DES 알고리즘, 대표적인 게 DES 알고리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키가 알려지면 안 되고 얘도 키가 알려지면 안 되고 또 C라는 사람하고도 또 키가 또 결정이 되면 C라는 사람의 키도 알려지면 안 되죠. 예, 모든 사람의 키를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키 관리가 어렵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이거는 쉽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네트워크로 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해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럼 해커가 키값을 알아요. 자, 여기서 또 해커가 해킹이 일어나요. 암호문을 알아요. 키값 알죠? 암호문 알죠? 그럼 어쩌죠? 다 알 수 있죠. 해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취약하다 그죠? 보안에.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비밀키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군. 그래가지고 공개키를 생각을 한 겁니다. 공개키. 그럼 여러분은 왜 키가 공개가 될까? 좀 의심스럽죠. 자, 얘는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이제 전송을 할 때 자, 우리가 키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암호를 만들자, 암호화를 하자라고 키를 설정을 하게 돼서 똑같이 여기다가 키를 전송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그럼 키값을 A가 받아서 네, 열심히 암호문을 설정을 합니다. 암호문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작성한 것을 이제 B한테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암호문을 전송을 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죠? 해독을 해야죠. 그때 다른 키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키는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B 혼자만 가지고 있는 개인 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개인 키. 이걸로써 해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해킹이 일어났어요. 키값이 노출된 거죠. 자, 여기서 암호문에서 해커가 일어났어요. 해킹이 일어났어요. 상관없다 그거죠. 네, 이 키는 암호화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지 해독할 때는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 1이라고 잡으면 네, 키 1 이렇게요. 그래서 키 1과 키 2가 틀리다. 키 1은 뭐 할 때만 쓰는 거냐면 암호화할 때만 쓰는 거고 얘는 해독할 때만 쓰는 거다. 암호화하는 키는 다 사람들에 다 알려줘요. 네, 공개 키예요, 이거는. 자, 암호화할 때는 다 이런 방법으로 암호화하시오라고 다 알려주게 됩니다. 네, 해독하는 것은 혼자만 알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RSA 알고리즘, 이것의 대표적인 게 RSA 알고리즘이고 키 1과 키 2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비대칭이다. 비대칭 알고리즘이다. 얘는 키 1과 키 2가 같죠. 그러니까 대칭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공개키 기법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입니다. 자, 전자서명은 우리가 웹상에서 이제 인감도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자서명은 RSA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기법이요. 근데 반대의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와 해독할 때를 따져본다면 RSA 알고리즘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암호화할 때 공개키를 썼죠. 자, 해독할 때는 개인키를 썼죠. 이것의 반대를 이용한 거예요. 암호화를 할 때는 나 혼자 서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인키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서명한 게 맞냐. 여러 사람에서 같이 확인해야 되니까 얘 해독할 때는 공개키를 쓰는 거예요. 이게요. 예. 네, 그래서 전자서명은 RSA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데 그것의 반대의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면 A가 상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서명을 받는 거죠. 디지털 서명을 해서 메일을 보내고
네,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스테카노그라피라고 보이죠? 스테카노그라피. 이거는 뭐냐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내가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숨겨가지고 보내는 기술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암호화된 방식을 모르고 남들이 알아채기 힘들다라는 건데 나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 참 좋은 문장이에요. 네, 서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일은 즐겁죠. 여러분도 옆 사람 만나면 즐겁나요? 자, 옆에 친구가 오늘 결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아니겠죠? 네. 자, 울적한 날에도 기분을 좋게 한다. 좋은 친구는. 네. 역시 좋은 친구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친구를 멀리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친구이다. 이제 친구, 인간관계가 좋다, 좋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글자만 동그라미 쳐보면 서울역 10시 반. 이렇게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암호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또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거의 마지막 줄에 보면 디지털 네. 워터마킹.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사진이라든지 파일에다가 구입자의 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렇게. 얘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럼 여기 끝에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어쩌면 돼요? 여기만 딱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사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가운데다가 네이버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럼 치사한 거죠. 에이,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저작권에 이제 저작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쓰는데 정말로 흐릿하게 써놓는다 그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못 모르고 아 좋은 이미지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안 써졌네 해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쓴다 그러는 거예요. 웹에다. 그래가지고 웹에다 올렸다. 그러면 진짜 주인이 어때세요? 이거는 내 사진이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면 아니야 라고 또 얘는 하겠죠. 반박을 하겠죠. 그럼 재판에서 어떠세요? 이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 내 거 맞지 않냐. 이게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카메라 좋은 거 사고 렌즈 좋은 거 사가지고 정말 사진만 찍으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웹에다가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제발 남들이 퍼갔으면 좋겠다. 퍼가는 거 딱 보이면은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네, 저작권 위반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진은 아무렇게나 갖다 쓰면 안 되고 무료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죠. 사진 무료로 공개, 무료 이미지 공개하는 사이트 그런 데를 이용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에는 저작권 네,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노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저작권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